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사회 올드타이머 분들 중에는 한국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이분들은 당시 미군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도 미군 참전용사들과 같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최근 연방 하원에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는 모두 2,800여 명. 동맹국 참전용사 신분인 이들은 미군 참전용사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부에 지금 돈 받는 게 여기 돈으로 한 300불 정도 됩니다. 월 300불밖에 못 받는데 이 미국 분들은 몇천 불씩 받아요. 금전적인 보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등 참전용사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훈병원은 방문조차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이 진짜 월남을 갔는데 우리 또 똑같은 시민권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한인 참전용사들의 형평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지 4년. 연방 하원이 드디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참전용사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쉽진 않지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겁니다. 연방하원 39지구 길 시스네로스 의원을 주축으로 발의된 보훈처 의료 혜택 법안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27지구인 주디 추 의원, 연방하원 34지구 지미 고메즈 의원도 길 시스네로스 의원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nd now we have 3,000 of those Korean Southern Republic of Korean veterans that are now naturalized U.S. citizens, and they're suffering from those same side effects as my father. And we need to do right by them, and that's what this bill is going to do. It's going to allow them access to healthcare through the VA. 오늘 LA 한인회와 길 시스네로스 의원 주관으로 열린 보훈처 의료 혜택 법안 상정 기자회견. 한인 참전용사들의 눈빛에서 이들의 깊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같이 싸웠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를, 너희들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역사회 참 일꾼을 뽑는 LA 시의원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오는 3월 3일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각 후보들의 선거 활동과 전략들을 취재 보도합니다. 오늘은 한인타운 선거구죠. 제10지구 LA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 후보를 김경일 기자가 만났습니다. LA시 10지구에 거주하는 한인과 백인, 흑인, 라티노, 필리피노 등의 다인종들이 그레이스 유 후보 당선을 목표로 똘똘 뭉쳤습니다. 처음에는 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 등 10지구만이 아닌 다른 지역구 현안까지 챙기는 유 후보의 마음이 끌린 지지자들, 심지어 10지구 후보로 나섰다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를 선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Who is the one person to make the change that we wish to see? When I was running my election, I said to myself, if not me, then who? After a few months in the race, it became abundantly clear that Grace Yu is the way to go. 그레이스 유 후보 지지자들의 바람은 LA시 10지구의 변화입니다.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 후보 지지자들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백인들이 줄을 이루는 진보 민주당 협회 천여 명의 회원은 그레이스 유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한인 교계도 남가주 지역 1,450개의 한인 교회 중 10지구 내 교회 교인들에게 그레이스 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커뮤니티는 자국어로 유권자들에게 전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Filipino community,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 about 25,000 in Los Angeles. We may go behind Grace Yu. So in our language, mabuhay ka Grace Yu. 거리 캠페인 봉사자를 제외한 한인 전화 캠페인 봉사자는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최초이기 때문에 꼭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이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에도 나올 분들을 생각해서도 한국분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그레이스 유 후보의 남은 선거 자금은 21만 2천여 달러로 2위입니다. 1위 마크리들리 토마스 후보 29만 9천여 달러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 지지자들의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 후보는 봉사자들과 지지자들의 도움에 꼭 보답하기 위해 LA시 10지구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걸 알면 12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겠어요. 제가 우리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도와주고 우리 주민들도 도울 수 있게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유 후보와 지지자들은 3월 3일 한인들의 투표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우편 투표와 선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시애틀주 도심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행인 한 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내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애틀주 도심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쯤 시애틀의 대표적인 관광지 파이크 플레이스 인근에서 언쟁을 주고받던 한 무리 사이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소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What we've been able to determine now is that this was not a random incident. There were multiple people involved. There was a dispute that happened in front of the McDonald's. People pulled out guns. Shots rang out. People ran in various directions. And as you know, we had multiple people that were injured. 현지 언론은 남성 두 명이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각자 총을 꺼내 서로를 겨냥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7명 역시 다툼과는 관련 없는 행인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4, 50대의 여성이며 부상자 중 한 명은 9살의 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오리엔트 로드 교도소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재소자를 데려가던 교도관이 잠겨있던 문을 엽니다. 재소자가 먼저 들어가려 하자 교도관은 기다리라는 듯이 재소자를 밀칩니다. 화가 난 재소자는 교도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를 본 또 다른 교도관이 달려와 재소자를 제지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폭행을 가한 재소자는 38살의 미칠러 가브리엘로 알려졌으며 경찰 폭행죄로 중범죄가 더해져 결국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버몬트주의 한 철도입니다. 북미산 큰 사슴 무스가 철로에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재빠르게 마취총을 쏴 무스를 구해냅니다. 구급대원들은 무스를 안전하게 구조해 인근 숲에 풀어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빠른 신고 덕에 무스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승객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격리 조치됐습니다. NBC 방송은 오늘 아메리칸 항공사 여객기 2546편을 타고 멕시코시티에서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독감과 같은 증상을 나타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객기는 어제 오후 6시 45분 LA 국제공항에 착륙했고 착륙 직후 해당 승객은 LA 소방국 그리고 경찰 관계자와 만난 뒤 격리 조치됐습니다. 아직까지 확진 여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 남가주와 중국을 오가는 여행객들 가운데 최소 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제62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래미 측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오는 26일 LA 스테이플스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비극에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시에서는 NYC 코알라라는 이름의 모금단체가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물들 중 코알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행 속도가 다른 동물에 비해 느린 탓에 제대로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코알라가 기능적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체수가 대폭 줄어든 데다 살아남은 개체 역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욕시에서는 NYC 코알라라는 모금단체가 GoFundMe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코알라를 구호하기 위해 결성된 이 단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뉴욕거리에 코알라 인형을 설치했습니다. 코알라 인형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손쉽게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금액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알라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유칼립투스 숲 대부분도 산불과 산림 파괴로 사라져 더욱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의 캠페인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상당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비싼 주거비와 물가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면서 텍사스주의 부동산 투어가 인기입니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텍사스주 투어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의 주택가격은 48만 9천 달러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추측한 70만 달러 이하를 보이고 있어 투어객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국제공항에서 오늘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 시위가 또 개최됐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이전처럼 터미널 안 길가에서 승객들을 픽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시위로 항공편 운항 스케줄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 지주사 호프뱅크업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은 4,300만 달러로 주당 34센트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신규 대출 부분에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개인 융자 등 분기별 1%, 연별 6% 증가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란에 가해진 제재를 위반해 이란 국영 석유회사를 지원한 국제석유, 석유화학업체 6곳과 개인 2명에 대해 새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홍콩의 트릴리언스 석유화학, 세이지 에너지 HK 등 2곳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피크뷰 인더스트리,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비니스코 BMCC 등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지지율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5%포인트 안에 있기는 하지만 내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별 경선을 앞둔 시점이라 상승세 지속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27%로 1위를 고수해온 바이든 전 부통령 2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